나는 CME를 사실은 내 뮤직비디오에 배우로 나왔어. 어? 언제요? 내가 긴가민가 했어. 긴가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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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이 노래가 있거든, 내 노래 중에. 거기에 왜 긴가민가의 노래가? 처음 들었어요. 노래가 긴가민가의? 그런 노래가 있다. 긴가민가의 됐어, 노래가. 긴가민가 가수들은 제목 따라가지. 이거 제목대로 간다고. 근데 그 긴가민가의 여기 이제 배우로 PCM이 나와줘가지고. 그걸 배우로 나왔어? 기획사 대표님으로 나왔지. 대표님으로 나왔지. 아, 우리 유튜브에 이제 올리면서 아 이거 대박 났다 했는데 정말 최저 조회수. 아니 그리고 그 심지어 그때 1집이 나왔을 때 아마 은혜를 처음 봤을 것 같은데. 그랬던 것 같아요. 얘 아직 연습생 때. 아, 그래? 내가 집에도 데려다 줬잖아. 아, 그래서요? 뭐야 맛이 마음이 어, 기억이 안 나. 저 뭐야 맛이 마음이 있었네. 왜 데려다? 야, 너가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이거 나 잘못된 거야. 잠시만요, 건데. 무슨 상황이에요? 마음 있었네. 집고 가야 됩니다. 맞아. 걸어서 아니면 차를 타고 나 기억이 안 나. 내가 차를 태워서 데려다 줬어. 아까 굳이 왜 집에 데려다 줬냐 이 얘기지. 뭐가? 마음 있었네. 굳이 왜 집이냐. 그거 알려줘. 야, 이거 뭐 60초의 공개예요? 어떻게? 60초? 잘하신다면. 잘한다. 잘한다. 자, 돌아왔습니다. 카트 오케이. 자, 그래가지고. 자, 그래서요? 아 근데 뭐 사실 좋아했다기보다 은혜는 사실은 너무 예쁘고 너무 다가갈 수 없어? 다가갈 수가 없었지. 전 아예 기억이 없어요. 아, 기억이 없대. 기억이 야 나만 기억해. 야 아, 죄송해요. 아니 왜냐면 내가 잠깐 왜냐면 나랑도 술을 마셨는데 나는 안 데려줬어. 정확한 거야. 맞잖아. 나는 안 데려주고 얘는 데려줬으면 얘는 마음 있는 거 정확한 거잖아. 너 왜 안 데려다줬어? 이 누나 술 먹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. 네 유명해요. 술 먹으면 변신. 아니 유명아. 여러 가지가. 주사가 좀 있더라고. 네, 다양하게. 귀엽잖아요. 그래도 귀엽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쓱 갔어요. 저 그냥 놓고 네. 쓱 갔어요. 다 놓고 가요 사람들이. 주사가 있고. 막판 되면 알아서도 다 집에 가고 다 나를 놓고 가. 지혜 누나가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. 아, 다행이다 진짜로. 다행이다 싶었어. 아 근데 뭐 이 말이 일로 튀었는데 어찌 됐든 제가 집에 잘 모셔다 데려다 줬네. 나 지금 솔직히 해서 그때 조금 있었어. 뭐가 있었어? 이 친구가 너무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야. 네. 너무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았어요. 누나는 그때 안 되고 있을 때였고. 제발 좀 잘 되라 이런 거예요? 제발 좀 정신 좀 풀렸으면. 아니 안 되는데 심지어 주사도 있어. 아, 내가 여기서 입을 더 열면 누나가 큰일 나. 그래 지켜줘. 그 상황 누나 어떻게. 애 키우잖아. 애 키우잖아 여기까지 해요. 그래요. 예. 아니 제가 사실 저 연습생 때부터 신인 때까지 김정민 오빠 동생분이 이제 매니저였어요. 어? 진짜? 아, 진짜? 네. 아, 입이 매니저? 친동생? 네. 아~ 오빠 친동생. 진짜로? 그래, 그래, 맞다. 그 저를 연습생 때부터 진짜 막 혹독하게 막. 아, 모래 시키지? 채우고. 막 맨날 새벽 6시에 깨워가지고 달리기 시키고 노래 시키고 막 인터뷰 연습도 시키고. 근데 우리 형이 어떻게 그 목소리를 만들었는지 아냐 이러면서 아~ 되게 말씀 많이 해주고. 아, 내 동생이 그렇게 시켰다고? 네. 뭐 오빠가 막. 그 일명 고무 다라에 있잖아요. 뭐 그런 거 뭐 들어가서 연습하셨다.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. 아, 뭐 연습실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옆집하고 그 송판 하나가 벽이야. 우리가 살던 집은. 그러니까 뭐 노래 연습을 하려면 좀 뭔가 막고 덮고 그런데 숨어서 해야 되니까. 아 그래서 이걸 고무 다라를 뒤집어서. 고무 다라에는 내 동생이 만드는 거 같고. 아 만드시. 이제 두꺼운 이불. 겨울 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고. 뒤집어 쓰고 연습하죠. 즐거운 상상 채널 S.